자, 다음은 한쪽 무릎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고 그리고 한쪽 무릎은 펴서 편 상태를 만들어 준 후에 네, 앞쪽 대퇴사두근 근육과 그리고 뒷면 근육을 스트레칭해주고 이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과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동시에 넓혀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기본 품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품 앞뒤 밟기를 배웠다면 이 앞뒤 밟기를 양쪽을 번갈아서 해주시는 것을 기본 품밟기라고 합니다. 먼저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세운 후에 수도가 아니라 손바닥 바깥쪽입니다. 손바닥 바깥쪽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머리 위에서 아랫부분으로 사선에서 이렇게 긁어내리듯이 턱을 강하게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낙타운을 혼자서 어떻게 수련하는지 그 수련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세에서 위에서 아래로 긁어내리듯이 하나, 둘.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발이 무릎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몸 안쪽으로 발을 넣는 동작을 한 번에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들어왔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은 정면으로 들어올리면서 하지를 안쪽으로 꺾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상태에서 뿌려차면 겨차기 형태가 나옵니다. 뒷낚시 거리는 상대방의 몸을 타고 상대방의 뒷발, 양발을 모두 건 후에 체중을 옮겨서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낚시거리가 앞발로 앞발을 이렇게 거는 기술이었다면 뒷낚시거리는 이 앞발과 뒷발을 양쪽 발 모두를 다리로 이렇게 걸어주는 동작입니다. 반대쪽 스탠스로 한번 네, 다음은 풀어치기 응용 3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상대방이 직선으로 들어올 때 한 스텝 뒤로 빠지면서 크게 돌려서 치고 바로 돌려서 때리는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앞으로 들어올 때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강하게 치고 네, 그 강압 사이를 메꿔주고 다시 한번 때려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입니다.